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의 한 시골 마을에선 기이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째 되던 이듬해 7월 경찰이 공개한 범인은 뜻밖에도 소아마비 장애인인 22살의 농기계 수리공 윤 씨. 그런데 제가 8번째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30년 전 자백을 했다는 소아마비 장애인 윤 씨와 30년 만에 14건의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 화성 8차 살인사건의 진범은 대체 누구일까?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숨진 박양의 몸에서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손으로 목 조는 거예요. 액살, 강간당한 중에 가장 많은 사인이 목, 손으로 목 조르는 거예요. 정자도 보이고 정액 반응도 있는데 굉장히 더 어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손상이 많아요. 특이한 점은 범인이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황급히 달아난 대신 속옷과 바지를 다시 입히고 이불까지 곱게 덮어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박양이 살해된 시점은 7차 사건이 벌어진 지 겨우 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년 뒤인 92년 우리는 윤 씨의 자백을 직접 받아낸 담당 형사로부터 그 과정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신체적인 그 결함을 갖다가 꼬집어 갖고 상당히 괴로운 심정을 갖다가 산책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신세를 갖다가 이제 한탄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학생네 친구 약간의 그 불빛이 비치는 것도 봤답니다.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어차피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한번 저 집을 침입하면 어떠한 그 뭐가 있지 않나 해갖고 이제 강간을 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윤 씨가 박양을 살해했다는 증거도 매우 확실해 보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가 윤 씨의 채모로 결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쪼글뛰기래 그래. 팔이 열렸는데 어떻게 쪼글뛰기래요. 그래 안 되니까 뭐 누가 발로 거쳐 참고 같아. 주먹으로 순간 때리는 누군지 모르지. 몇 대 맞았어 거기서. 자백을 하라는 거요. 난 모른다. 너 물 먹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밤을 꼬박 세웠지요. 당시 8차 사건 때 강간살인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의 음모털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음모털이 내 게 왜 나왔을까? 지금도 내가 궁금해 지금. 그는 형사들의 강압수사 탓에 겁에 질렸던 기억뿐 자신이 쓴 자필 진술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보고 자필로 썼다는데 난 자필로보다 거의 받아 쓴 건 기억이 나요. 받아 쓰셨어요? 네. 형사가 어떻게 이렇게 일설하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생각을 잘 몰라겠고. 경찰 외에는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윤 씨의 자백.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찾는 진실이 숨어 있을까? 피의자는 야간에 지난 1, 2회 간 사실이 있나요? 네, 1988년 9월 15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농기구 센터에서 출발하여 간 것입니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윤 씨는 자정 무렵 혼자 농기구 수리점을 나와 지난 3일을 거쳐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 강간 살인을 한 뒤 증거물 처리까지 모두 마치고 새벽 4시경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경기를 돌려요. 길은 범벅이에요. 경운기 5일로 인해가지고 그냥 1분도 앉아서 색하면 돼요. 아주. 그러면 만일에 그 분이 가서 범행을 하셨다면 현장에서 기름때가 발견이... 그럼요. 금방 알죠. 그러고 보니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다 경찰에 끌려갔다는 윤 씨의 손과 발에는 오래된 기름때가 까맣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사진 어디에도 기름때로 의심되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범인이 손으로 졸랐다는 피해자의 목 주변은 물론 범인이 벗겼다가 다시 입혔다는 하얀색 바지도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윤 씨가 소아마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그가 과연 피해자 집 담을 넘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현장 검증할 때 이걸 촬영하는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못 넘어가고 형사가 잡아줬거든. 그런데 윤 씨를 수사했던 형사들은 하나같이 그가 담벼락을 어렵지 않게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넘는 거 보셨어요? 그럼 도와줘요. 뭘 도와줘. 제가 내가 팔 잡고도 담 넘는 거지. 넘어가서 찾지도. 아 그럼 뭐 시골 담이 뭐 한 길이 돼 뭐가 돼. 팔 잡기만 해야 되는데 다 넘지. 그렇다면 윤 씨의 자필 진술서에는 담을 넘는 순간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
담을 넘을 때 먼저 손을 잡고 오른발을 먼저 올려놓은 다음 한쪽 손으로 담을 잡고 한쪽 손으로 왼쪽 발을 올려다가 두 발을 다 올려 반대 부분을 넘어.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 그는 8차 사건 당시 뜻밖에도 담을 넘지 않고 대문으로 걸어서 들어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증거물 DNA가 이춘재의 것으로 속속 밝혀지면서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려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춘재의 집이 피해자 박양과 같은 진안 1, 2, 그것도 작은 언덕을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당시 피해자 박양과 이춘재 집 근처에 살았다는 이웃들을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지에서 이사 온 박양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되니까 제대로 이게 닫질 못했지. 윤 씨가 범인이라면 허술한 대문을 두고 굳이 높은 담벼락을 넘어야 했던 이유는 뭘까? 그의 진술서에는 심지어 범행을 마치고 피해자 집을 나올 때도 대문을 열지 않고 담을 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자백 내용을 살펴본 범죄 심리학자는 담을 넘는 것보다 더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윤 씨가 말하는 범행 동기라는 것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길고 장황해서 마치 윤 씨가 범인이란 것을 믿게끔 만들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날 다른 사람들하고 술을 먹는데 자신의 어떤 신체 상태에 대해서 놀리고 여성에 대한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비웃고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서 동네를 배회하다가 갑자기 불빛이 보이고 그래서 담을 넘었는데 막상 들어가는데 안에 여자가 있고 그래서 문구를 열고 근데 이 사건은 목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강간이거든요. 특히 이런 주거침입 강간살인처럼 계획이나 의도가 뚜렷한 이런 사건은 동기라는 게 사실 달리 없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진술하지 않아요. 윤 씨가 거주하던 농기계 수리점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거리는 약 1km. 밤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집이라 범행 대상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가 굳이 담을 넘는 몸을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윤 씨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피해자의 행동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진술하는 것 같거든요. 윤 씨의 자백에서 피해자 박양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매번 짧고 간결합니다.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눌렀더니 축 늘어졌다는 겁니다. 현장 사진을 살펴본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얼굴에 단순히 X자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안면부에 이제 가격을 하고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고 뺨이나 이런 데 좀 어디 뭐 입안이 좀 터지고 그렇게 하고 목 졸림 당하고 그런 것 같아. 우린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박양의 부검 감정서와 사진 원본을 법의학자와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갑상연골 하방부에 이렇게 끌린 듯한 표정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손가락 모양으로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2차 사건과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스타킹이나 옷가지를 이용한 교살이 아니라 손만 사용한 액살이 사인이었던 2차 사건. 그 상처 모양이 8차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준비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장갑 등을 끼고서 자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 씨의 자백이나 판결문의 공소 사실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갑. 그런데 이춘재가 구속재판까지 받았던 89년 강도 예비 사건의 판결문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주인 남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이 사건에서 이춘재가 준비해간 범행 도구는 바로 화도와 면장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도 꼭 해결해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발견됐다는 B형 채모의 미스터리입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감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구 속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그 음모가 3개 정도 발견돼 있고 피해자 이불, 옷 그런 데서 음모가 5개를 발견해가지고 총 8개를 발견한 겁니다. 앞서 벌어진 7차례 사건에서도 종종 모발이나 체모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못했던 상황. 8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채무에 더욱 큰 의미를 둔 이유는 뭘까? 8차 때는 실내에서 일어난 그 강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에 피해자 몸에서 음모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혈액형은 B형으로 판정이 됐고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무는 형태와 혈액형 검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연락 오기를 범인의 음모를 가지고 방사선 동의원서 측정법으로 핵종 검사를 하게 되면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다. 국과수 물리학 분석실이 1989년 당시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분석법을 제안합니다. 체모 안에 축적된 성분을 알아보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 이 분석은 당시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보유한 국내 단 한 개뿐인 원자로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얻어낸 8차 사건 현장 채모의 성분들 중 경찰이 특히 주목한 것은 티타늄이었다고 합니다. 티타늄이라는 금속은 약간 좀 희귀한 금속으로서 핵색 알료 만드는 공장, 그다음에 용접할 때 그 지지면서 나오는 그 연기를 많이 맡으면 그런 성분이 몸속에 그 축적돼가지고 티타늄이 많이 나올 거라고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채모에 함유된 성분으로 직업군을 알아낸 뒤 화성 지역 50여 개 공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용의자 색출 작업을 했다는 경찰. 공장 노동자들 중에서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자 소규모 업체로 관심을 돌린 끝에 찾아낸 사람이 바로 용접을 많이 하는 농기계 수리공 윤 씨였던 겁니다.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때부터 한번 찾아왔을 거예요. 무슨 이유로 어떻게 뽑는다고? 그건 모르겠, 얘기 모르겠는데 그때 뽑아달라는 거야. 뭐 두 번째 또 한번 뽑아달래. 왜 뽑아달래? 잊어먹었다는 게요. 끝까지 총 뽑은 6번인가 그래요.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채모인 증 1호와 윤 씨에게 이미 제출받은 채모인 증 2호가 12개의 원소 중 10개의 함량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인의 음모라고 결론 내린 감정서. 당시의 감정서를 30년이 지난 지금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 0.33과 0.7은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굉장히 높은 거죠. 브롬은 오염의 소스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네. 직업적으로도 한정되어 있고 시료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과연 이거를 동일 시료로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가죠. 원소 10개의 함량이 유사하다는 감정서의 설명과 달리 첨부된 표의 12개 원소 중 3개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원소들이 함유된 채모의 주인은 정말 용접공일까? 용접공으로 특정할 수 있는 중급수 감당의 배터는 아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춘재 씨가 근무했던 작업 환경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발생 장소들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한 전기회사에 근무했던 이춘재. 우린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1971년부터 생산한 배전용 금귀류 제품에 티타늄, 알루미늄, 망간, 아연 합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희의 방 안에 채모를 남긴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당시 피해자 박영과 같은 지난 일리에 거주했던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발생 직후 이춘재도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차례나 채모 검사를 받았다는 그는 왜 수사망을 벗어났던 걸까? 그게 주목이 됐던 게 상당히 근접해 있었고 인상 차이가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수사는 그런대로 B형 아니면 아닌 거로 다 배제됐고 주목할 것은 이춘재 채모에 대한 두 차례 검사 결과가 각각 달랐다는 점입니다. 2차 검사에서는 혈액형이 O형으로 결론이 났지만 1차 검사에서는 B형으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채모의 혈액형 검사에는 정말 오류가 없었던 걸까? 개인 간의 어떤 좀 숙련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증거물 자체에 오류 가능성도 있고 COC라고 해서 증거물이 다 어디서 수집이 됐는지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Chain of custody,
지금은 과학사의 기본 매뉴얼로 정착된 증거물 관리 시스템. 하지만 30년 전 용의자들에게 이미 제출 형식으로 수집됐던 최모의 감정 결과는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러 장의 현장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던 경찰은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증거였던 채무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질 내부에서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고 사진과 함께 명확한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했겠죠. 근데 부검이 남겨진 기록에서는 채무는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화성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채무는 관계 기간마다 그 숫자도 제각각 다르게 기록돼 있습니다. 최상규 박사는 그중 몇 개나 혈액형 분석을 했던 걸까? 그러니까 한 11개 되니까 뭐 두 개 골라가지고 그렇게 압사시켜가지고 항위, 항비, 혈청성 이렇게 해리시험으로 내가 남아있는 게 현재도 보관을 할까요? 국가 중에서 채무를? 없어졌죠. 혈액형 내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혈액형 분석을 한 채무 두 개와 중성자 방사 분석에 사용된 채무는 각각 다른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티타늄 등 위의 원소 함량이 높다는 채무가 반드시 B형이라는 증거는 없는 셈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만난 경사는 그에 대해 묘한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아무튼 동원소 함량 그 박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가 봐. 판례 상으로 이게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냐 갖고 이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박사하고 이래도 갖고 있는 놈들인데 법위를 잡은 데 통보를 해주냐. 그래서 판례상으로 한번 인정을 받아보자. 이렇게 갖고 그 다음날 통보받고서 저녁때 연행하고 그 새벽에 자백하고 다 한 거야.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모두의 열망이 잡아가둔 것은 살인범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양이었을까? 당시 재판장을 맡았던 판사는 30년 전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주심 판사였는지는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당시 윤 씨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다면 기억이 나지 않을 리도 없고 판결문도 이렇게 간단히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증거가 나오면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당일 얼떨결에 자리만 채웠다는 국선 변호사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어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대기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조금 얘기를 하고 나오시든지 뭐 이 기록을 좀 보시든지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1심에서 자백한 사건이니까. 윤 씨는 영문도 모르고 경찰에 끌려간 이후 세 번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의 접견을 받아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1심으로 끝나지 않고 항소라도 할 수 있었던 건 구치소 안에서 만난 운동권 학생들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X를 안 이어먹는 게 담당 검사였었고 내가 그때 재수를 하면 욕을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데리고 가래요. 그걸 끝이요. 왜 자백했냐고 물어봤을까요, 검사가? 그건 뭐 안 물어보도 그냥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때만 한 번 더 재수를 해가지고 바로 잡았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다고 나는 저도 봐요. 경찰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발차 사건의 모든 정보와 윤 씨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 당시 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 만약 그 사람이 진짜로 억울했다면 그건 개인적인 것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밝혀지고 억울하고 벗어야 안 되겠냐. 그때 억울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 한마디만 했으면 판결문 적힌 건 있긴 하더라고. 2심 때부터 나 그래도 그게 심각했으면 수사검사한테 반드시 연락이 오는데 저는 나는 잊어버리고 제 까먹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까맣게 잊어버린 세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윤 씨는 어떻게 20년 옥살이를 버텼을까? 내 명예, 내 인생의 명예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돈은 없으면 버리면 돼, 솔직히 말해서. 예? 나는 그 진실을 밝히길 바라줄 뿐이었어.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모든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